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지난번 셀럽에 생긴 총체벌레 때문에 카라 구근을 캐냈던 걸 유한낙스 희석한 물에 타서 소독한 다음에 밝은 그늘에 말려가지고 저온 처리했어요. 냉장고에 보관했어요. 이렇게 치킨 타올, 치킨? 키친 타올, 키친 타올로 닦아가지고요. 안에 접어서 말이 자꾸 버벅대네요.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란 카라 세 개를 심으려 합니다. 일단 저온 처리한 거고, 저는 예를 들어서 화분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종이에 그려서 이거를 이렇게 대고 오려요. 오려요. 이렇게 되고 오려서 얘를 놓고. 그래서 이렇게 깔고요. 걸음망을 놓고요. 그 다음에는 세척 마사토를, 배수층을 위해서 얘를 깔고요. 사실 카라는 처음 해보는 겁니다. 원예상토 3대 펄라이트 중립 1, 3대 1의 비율을 이렇게 섞어서요. 아무리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일단 그냥 제식으로 합니다. 아말리릭스는 저온 처리할 때 14일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라는 써있지도 않고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제식으로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넣고요. 이건 다 제식이에요. 어디 써있지도 않아요. 몰라요. 더 준비해야겠어요. 모자라서 다시 또 3대 1의 비율로. 원예 상토는 국가가 관리 안 되니까 원예 상토요. 원예 상토하고 진주함을 이렇게 고온에 처리한 거래요. 펄라이트가. 네, 이걸 이렇게 해서 넣어 넣고요. 전에 여러 가지 구근을 키웠었지만 그 당시 뿌리 응애인지 뭐 그거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거의 다 죽어가지고 그래도 다시 뭐 다할리아니 백합이니 엄청나게 키웠는데 그울은 다시는 안 키운다고 했다가 어떻게 산게 카라여서, 카라가 11월에 샀었는데 계속해서 올 5월까지 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뻤었는데 이제 카라 구근 캐서 유한낙스를 약간 탄 물에 소독해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키친 타월로, 자꾸 치킨 타월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실수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카라 구근. 근데 뿌리가 위에 나 있는데요. 촉이 약간 보이는데요. 이거 캐낼 때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아직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는 아직 자신 없고요. 그렇게 하는 거라는데 그냥 이 상태로 얘 이렇게 맨들맨들한 면이 밑면이래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다 파요. 또 섞어서 넣고요. 그러니까 전체 3분의 2 이상의 상토를 채운 다음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또 5cm 정도를 채워요. 3에서 5cm 정도.
제가 계속 하듯이 계피가루를 넣습니다. 명차를 달고요. 얘는 노랑색 카라입니다. 제 구독자가 몇 명 없기 때문에 절대로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청채벌레를 죽이는 방법은 열심히 아무리 뒤져도 잘 없어서 결국 대유충진짝이라는 걸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은 백강균으로 된 거라 그러고 이렇게 무해하다니까 인체에는 이거를 뿌릴 겁니다. 왜냐면 지금 총체벌레가 셀럼에 의해서 있고 그 다음에 뿌리파리도 있고 그 흰 솜깍지벌레도 있어서 여기다 놓고 얘는 제가 두 개를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이 입재만 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뿌려서 넣고 그 다음에는 구글이나 뭐 유튜브 뒤져보면 한 물을 갖다 잔뜩 두 놓고선 한 두 달 지나면 싹이 나온다는 것 같아요. 꽃이 피고. 예. 그러니까 지켜보죠. 그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은 물 뿌리는 건 생략하고요. 칼라 심기였습니다. 칼라. 노란색 칼라. 감사합니다.